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4만 명일 때 질문이 아니고 고민 상담. 저 인스타 DM은 웬만한 거다 해줬고 커뮤니티에 제가 글 쓰는 거 댓글을 쭉 봤어요. 그래서 하트를 제가 달아드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성의 없이 질문 던졌다. 바로 컷이야. 아시겠죠? H 파크. 이제 인턴 들어가요. 사고 치면 어쩌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 태산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 거야? 걱정 태산인 게 고민인 거예요. 인턴들은 막상 가면 다 잘하십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 중에 실기를 보통 합격했잖아요? 합격했고 의사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해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본인이 의사다라는 생각을 좀안 하면 됩니다. 나는 의사라기보다는 뭔가 매트릭스를 보면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러잖아. 빨간 약이 내 의사라는 정체성이야. 파란 약은 나는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다라는 겁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서 괜히 이것저것 판단 내리지 마세요. 파란 약만 먹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빨리 파란 약을 먹어. 비타민 D 빨리 먹고 아 나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의료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좀 없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A턴 받은 친구들이 그랬어. 저는 무슨 턴이야? B턴입니다. 도움이 안 되겠죠? 제 도움은? 자, 이번에 서울에 있는 의대에 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예과 때꼭 해야 하는 것, 안 해서 후회하는 것, 하면 좋은 것 등등 알려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고민 상담하라 그랬지. 열받지만 해드릴게요. 예과 때꼭 해야 되는 것은 그 나이 때 해야 될건 해야 돼. 연애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뭐 유튜브도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고, 다 해봐. 범죄 빼놓고는 다 해봅니다. 아시겠죠? 범죄는 하면 안 되고, 범죄 말고는 다 해보세요. 최대한 다 해보세요. 안 해서 후회한 것은 저는 없어요. 범죄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휴학도 했어. 나는 진짜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다 해보세요. 하면 좋은 것. 아니, 근데 너무 질문 성의 없다. 솔직히 이거는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로 삼룡이 입학한 학생입니다. 삼룡이가 뭐죠? 관동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반수할까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는 1년 더 늦게 시작하는 게 1억 이상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말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대에서 의대 반수는 의미 없다 생각하시나요? 딱 말할게요. 서울대에 갈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뭐 연세대 갈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재수했잖아. 재수해서 3년 갔잖아. 그러면 하지 마. 나는 반대. 내 동생이었다? 그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역량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의대를 못 갔었고 재수라는 기회를 했잖아. 그러면은 그냥 거기 다니라 할것 같아. 거기서 좀잘 놀아봐라. 그리고 이게 아직 입학을 안 해봐서 그런데 입학하는 순간 이미 잘 놉니다. 그 생활을 만끽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담비님, 어머 윙크. 이번에 수능을 개망한 삼수생입니다. 어머, 재수담 삼수네. 자, 대학도 우주 예비 받았어요. 키키키. 웃음이 나오니? 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진지한 고민이었구나. 무얼 해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일단 알바하고 있어요. 금당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게, 대학도 우주 예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지금 가고 싶은 거잖아, 밤비야. 그러면,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를 일단 해야 됩니다. 네갈 길은 대학이라며, 네가 지금. 우주 예비를 받은 거는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제 끝났고, 알바하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알바는 좀 리프레쉬 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공부만 사람 좀 피폐해지거든요? 알바 잘하고 계시고, 저였으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저였으면은, 이게 2월이니까요.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독학 좀 하지 마. 아시겠죠? 김삿갓. 금닥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유유. 고백할까요? 이게 고민이니? 고민이야? 금닥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유유 고백할까요? 영원히 좋아하세요. 영원히 좋아하시고 그 이제 10분 넘어간 영상을 쭉 보시면서 광고도 한 번도 스킵하지 마시고 쭉 보세요. 영원히 보시면 됩니다. 올해 내과 1년 차로 들어갑니다. 저를 포함한 자라나는 내과 새싹들에게 조언 한 말씀 격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예, 선생님. 내과 1년차 들어가시는군요. 선생님은 이제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인턴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선생님은 의사세요. 의사면은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거 우리 과장님들이 보시면은 조언 한 말씀, 격려 한 말씀. 근데 선생님, 뭐가 고민이신 거죠? 오케이. 선 넘었죠, 제가. 오케이. 내과 새싹들한테 조언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내과를 들어가면 그 내과가 아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어떡해? 야, 어떡하냐? 야, 큰일 났다. 야, 안티 못 쓸까? 항생제 못 쓸까? 야, 환자가 가슴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저는 답변합니다.
정식 컨셉트 적으세요. 니한테 니가 보세요 라는 말을 안 하고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적당히 좀 쳐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막 공부를 막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닌 것 같고 이 케이스를 보면은 이 케이스에 맞는 공부를 하면은 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에 맞는 공부를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김 선생은 뭔 생각으로 의사해? 이제 이 말 들으면 다시 또 이제 와닿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병원은 그런 과장님 없으시다마는 멘탈을 좀 강하게 잡으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격려한 말씀은 힘내세요. 학회 때 뵙겠네요 저를. 단학광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반수에서 올해 직업 의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과 1학년 때 안에서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유 있을 때 예과 때 뭘 해두면 좋을까요? 노는 것 말고요. 히히.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이게 고민인 거지 이제 고민만 볼게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났어요. 배가 10%만 고파져도 민망한 소리 났는데 또 의대는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수님 몰래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간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야 지금 너 지금? 교수님 몰래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추천받으려고 지금 이거 적은 거예요? 예과 때는 저는 교수님 몰래 조용히 뭐 먹지 않았던 것 같아. 내하고 나갔던 것 같아. 동기들 사이에서 금닥터는 약간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친구였어요. 있지만 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교수님 몰래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게 어딨어 수업 시간에 뭘 먹어. 나가시면 되죠. 공닝 앙금 제 성격 예민하고 약간 완벽주의 물음표 인 탓에 유 작은 변화나 이탈 같은 변수 같은 게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요 유 쉽게 말하면 제이어서 피인 금닥터님이 너그러움 여유가 부러워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분야에선 이런 변화가 없을 순 없을 텐데 이런 성격 같은 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뭘 고쳐?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게 되게 여유로워 보이잖아. 실제로 만나면 저 되게 빡세게 살아요. 엄청 쪼달리고 빡세고 뭐 하루하루 저도 되게 힘들게 살아요. 물론 주변에서 본 제 친구들은 너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여유롭게 안 살고 너그럽지도 않아요. 스스로 저도 좀 스스로 좀 많이 괴롭히는 성격이고 지금도 봐봐요. 내과 레지던트 하면서 유튜브도 하잖아. 이런 거는 이제 공닉님은 이게 그냥 넌 거야. 이게 너야 그냥.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인정을 해. 나는 예민한 사람이네. 어떡하지? 어떡할까? 아 어떡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뭐. 근데 이제 저는 마인드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들을 때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 아 저런 주장도 있구나 한번 저 주장이 맞는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닝 네 마음대로 사는데 한편으로는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디 가서 또 내가 또 그냥 살라고 했다고 또 하면 안 돼.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결님 의대 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진짜 성적순으로 돈 잘 버는 과를 가나요? 성적순으로 돈 잘 버는 과 안 가요. 그렇게 되면은 다 피부과 가게? 돈 잘 버는 과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피부과, 성형외과가 돈 안 과가 돈 엄청 잘 버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 잘 버는 건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땐 본인 DNA가 있는 것 같아. 요새 의대생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요. 돈 잘 버는 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사장님, 방금 하트 좀 과한데 안녕하세요 금닥터님 이번에 인턴 도는 새내기 의사입니다. 내일이 인턴 면접인데 너무너무 떨려요. 인턴 돌면서 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할 사항들을 조언해 주세요. 이미 인턴 합격하셨겠죠? 합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거의 결정장애 끝판왕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마취과를 하려고 했었고 재활의학과도 괜찮아 보여서 지원을 했다가 티오 잘려서 이비인후과 지원했다가 경쟁 떨어져서 이제 떨어졌네? 오히려 좋아. 떨어진 김에 미용지피 미용 피부과에서 일했다가 해보니까 잘 괜찮은데 내가 전문의를 따면 더 잘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다시 내과를 들어왔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선생님들이 말하셨을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갈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내과 의사를 해보니까 수술방에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나에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차라리 뭐 중환자실을 들어가는 과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게 더 편한 것 같고 수술과는 약간 이런 말이 그렇지만 인턴 작업을 좀 더 하는 연장선인 것 같아요. 드레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처 수술 부위를 소독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수술적으로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내과 쪽은 아무래도 그런 드레싱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판단 조금 더 의사의 역할적인 게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수술방 갈지 안 갈지랑 밤을 많이 셀지 안 셀지인 것 같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이탈을 볼지 안 볼지도 좀 중요하겠죠.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과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성적 좋고 나보다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골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난 못 가는 거지. 제이, 제이언이 고민이 있어요. 저는 연락을 매번 먼저 하고 답장도 웬만하면 제때에 하는데 상대방은 연락을 받기만 하고 답장도 약속 없을 땐 하루에서 이틀 후 답장하거나 익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이랑 상처받는데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진 않았어요. 말하기도 관계 틀어질까 무섭고 그래도 말해야겠죠? 입 토따 어땠어?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입 토따 어땠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지. MZ세대 아니야? 저는 말합니다. 저는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렇게 답장 안 하냐? 그럼 친구가 나 원래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제 관계라는 건 여러분 제이현이님 관계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관계는 갑과 을이 있어요. 물론 친구 사이에도 없는 것 같지만 도움을 받는 친구가 있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내가 을이 되는 거고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때는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잘 익십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랑 저 같으면 연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연락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그 사람 스타일을 맞춰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으면 그 사람 맞춰야죠. 근데 저 같으면 안 해요. 왜냐? 나도 싫어. 동물연구님 이번에 2월 17일부로 공황장애 인해 회사 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독하게 약간 끊었지만 발작 버튼이 자꾸 날린 현실에 눈물도 많고 화도 많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이거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독하게 약은 끊었다는 게 본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은 정신과 선생님이 끊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끊은 거예요? 정신과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신과적인 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 저는 느끼는데 정신적으로 본인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뭐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좀 큰 것 같아요. 정신력이 몸을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정신과 전문의들 말을 잘 안 듣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본인 주장이 좀 강하고 전문의들은 약만 준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의들 말을 저는 거의 맹신합니다. 왜냐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고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를 봤을 거란 말이야. 물론 나를 잘 아는 건 나겠지. 근데 나를 객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제3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정신과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약을 끊었는지 궁금하고 그 상태에서 상담을 좀 다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이 힘드시겠네. 네. 대학과장님 이번에 고신대 의대를 가게 됐는데 축하해. 부산 그 사이에서 비거국 가려고 대수한 사람도 있고 비거국에서 인솔 가려고 잠수한 사람도 있어요. 기사의 미래가 그 정도로 없는지 대부분 자기 만족으로 올라가려는 건지 궁금해요. 고신대가 꼴찌의대로 유명하다 보니 어디 가서 의대 간다고 말도 못하겠고요. 금닥터님이 자학개그 하시며 뽑는 지방의 상담점 말고 진지하게 지사이, 그러니까 지방사립의대죠. 지사이들 중에서 낮은 지사이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유. 평생 학벌 숨기느라 바쁘다거나 저한텐 금닥터님이 맨날 까시는 카관이도 그림의 떡이에요. 어느 정도 지사이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꼴찌의대라 너무 속상해서 푸념된 느낌으로 잘 달아봅니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내가 너무 깠나 우리 학교? 나 우리 학교 사랑해. 나 관동 썼으면 지금 나 뭐 지금 뭐 의대생 의사 아니었겠지. 나 카관이 좋아해요. 애증이야 애증. 이런 사람이 분들 많아요. 본인은 이제 지방 의대 가게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는 대학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좀 메인
대학교잖아요. 아무리 의사가 좋다고 하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면 뭔가 느낌 다르거든요. 본인은 연대, 고대, 서울대를 적을까 하다가 지방 의대 적을 생각하면 좀 막상 이제 뭐 TV에서는 서울대는 도도 안 간다, 의대 간다 이런 말 했는데 그거는 안 써본 사람들 이야기고 쓸 때는 기분이 좀 묘해요. 내가 의사가 뭐라고 내가 학벌을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대다수의 20살, 21살 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많이 느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신대가 꼴찌 의대로 유명하다는데 꼴찌 의대 같은 건 없어요. 대학 과장님이 지금 막 어디 뭐 오르비나 뭐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그런 뭐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보다 보니까 꼴찌 의대 꼴찌 의대 하는데 꼴찌 의대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의대는 의대예요.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직어국에서 인서울 삼수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야. 자기 만족. 본인이 그냥 지방 살기 싫나 보지.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저는 한 번에 의대 갔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안 할 것 같아. 저는 한번 해봤고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거는 비추. 고신대 의대 선생님을 제가 알지 못해요. 제가 수많은 웬만한 의대 다 한 분씩 친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신대 의대 출신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던 것 같고 왜냐면은 부산에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광주 사람이고 경기도에 있잖아요. 겹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뵌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고신대 의대 간다고 말도 못하는 정도 아니에요. 한 달에 건너놨는데 그냥 다닌다고 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기감에 빠질 만한 의대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신대 의대. 꼴찌 이렇게 다운펼 정도로 자기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막상 의대를 딱 가면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사립의대 나와도 좋은 병원 많이 가시고요. 다 잘 생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달님 안녕하세요. 앙금 히히. 금닥터님 1.8만 때부터 구독했고 저의 수험생활 동안 금닥터님 영상을 보며 힘을 낸 앙금덩이입니다. 작년에 공부와 일을 병행했는데 저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금닥터님에게 많이 공감했습니다. 덕분에 인스타도 가입해서 틈틈이 근황 보고 있어요. 히히. 올해 운 좋게도 시험을 합격해서 지옥같은 임용고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의 고민은 금닥터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멀리 있지만 항상 금닥터님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이 금닥터 영상 시청이에요.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영상 업로드 잊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유인무이합니다. 못 만나요. 저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AI 같은 거예요. 뭐 카리나? 앞으로님 멘탈 관리하는 팁이 있나요? 고민이야 이게? 질문이야 고민이야. 멘탈 관리하는 팁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아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흘러가자. 우마이님 우마이 나만 빼고 다 잘 지내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만 빼고 다 잘 되던데요?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뭐 사실인데 어떡해 나만 안 풀리는 걸.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누워가지고 내가 너무 나를 너무 고평가했나? 아닌디? 하고 이제 치킨 시켜먹고 한숨 잡니다. 도우님 면역력을 키우는 꿀팁 궁금해요. 술 담배 안 하고 비타민 D 먹고 있어요. 근데 몸이 허약한 체질인지 잔병 치레가 잦아서 몸 건강하게 하고 싶네요. 알려줘요? 진짜 면역력 키우는 팁 알려줘요? 개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하루에 30분 정도씩 러닝하세요. 그리고 야채 채소 위주로 드시고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고기도 잘 드세요. 콜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잠 잘 자면 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 먹으면 몸이 좋아질까요? 심장에 좋은 음식 있나요? 비만에 좋은 음식 있나요? 비만에 안 좋은 음식은 있겠지. 심장에 안 좋은 음식은 있겠지. 포터님, 해리 포터. 올해 지방에 있는 의대 합격한 새내기입니다. 질문 겹친다. 이진영님, 현재 예비 고1입니다. 원래 영재고 준비생이었는데 떨어지고 같이 떨어진 친구들 중 대부분은 의대 준비반으로 가던데 과연 저도 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자연과학 계열 연구원인데 과연 의사라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의대를 버리고 자연과학 계열로 간 사람들 중에 후회하신 분이 많다고 들어서요. 유유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의대에서도 기초과학이라고 생리학, 생화학, 뭐 의학, 통계학, 면역학, 양리학 이런 게 있어요. 다 배웁니다, 기초과학. 근데 그건 자연과학은 아니겠죠. 자연과학 하면 수학이나 화학, 물리학 이런 거니까. 제 친구 중에 의대를 안 가고 수학 쪽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후회 안 했어요. 그리고 의대 안 가고 물리학 쪽 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후회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의대 준비반 가세요. 근데 의대 준비반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의대 준비반 가서 어차피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의대 준비반 해놓고 이제 뭐 적을 때 자네는 왜 의대였다가 갑자기 자연과를 바꿨는가? 이 카멜리온 같은 놈아 하면 이제 말하는 거지. 의대 가서 원래 생리학, 생화학 같은 기초학 하려고 그랬다. 근데 알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러면 되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요. 간호젤리님, 25세 남자,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군필이고요. 운 좋게 교직 이수를 해서 바로 보건교사를 할 생각입니다. 오, 내 친구도 이거는 잘 됐어요. 내 친구도 이거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꿈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재수하고 싶지만 형평성 어렵습니다. 보건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아 시간이 많고 보호사 특성상 자기 시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건교사를 하면서 수능으로 의대 진학을 꿈꾸는 건 불가능한 계획일까요? 잘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고 1, 2, 3 때 공부만 할 때 의대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면서 공부해서 의대 간다? 제 생각에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편상 어렵다 했잖아요, 형편상. 형편상 어려우면 의대 가면 돈을 어떻게 버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건교사도 임용고시 붙어야 돼요. 임용고시 공부를 하시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제 생각이 틀렸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수험 생활은 수능 한 20살, 22살로 끝내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걸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끼 당근 볶음님, 본과 4학년 올라간 학생입니다. 하고 싶은 과가 없는데 메디컬이나 서저리 중에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본과 3학년 때 외과 실습을 돌았는데요. 아, 그때 간이식 수술이 2번 있었어요, 연속으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빡친다. 아, 나 서서는 계속 이렇게 일하는 거 못하겠다. 근데 보통은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일단 그 과를 가게 되면 그 과에 맞게 본인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신경외과 처돌이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신경외과를 갔더니 더 신경외과 뽕이 들었어. 더 신경외과 의사 같아. 저는 원래 우유부단,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결정장애였지만 내 과가 괜찮은 것 같아.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신경외과 처돌이랑 내과한 저랑 과를 바꿨다고 해도 둘이 그냥 거기에 맞게 잘 일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적성을 꼭 찾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등 푸른 선생님, 여러분 제가 질문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등 푸른 선생님부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요. 비타민 D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어야지. 오메가3는 좀 먹지. 약간 비추. 오메가3는 요새 심방 세동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약간 비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